제가 앞에 아침놀과 아침놀 사이에 이게 시간적으로 잘안 맞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가끔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여기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로 이게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한테 그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 분이 저기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어본 하여튼 그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하여튼 연락 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그레이엄 파크스 그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tween dawn of morning and dawn of morning. 아침으로가 아침으로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갈리마르판 갈리마르판 이게 이제 둘레즈가 편집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모리스 강디악, 둘레즈 선생이기도 한데요. 모리스 강디악의 갈리마르판 니체 전집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une première à une seconde aurore. 그러니까 첫 번째 아침놀에서 두 번째 아침놀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 D has begun a loro 그러니까 저녁 해진 후부터 아침놀까지. 아 근데 방금 제가 뭔가 힌트를 찾았어요. 이 아침 첫 번째 아 좋네요. 이렇게 그 대화 나누고 하니까 첫 번째 아침놀 두 번째 아침놀은 아, 이게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이게 지금 어떤 판본으로 인용하셨는지 제가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Dear Speaker, 아, Loro. 아, 제가 헤스피큘이 아니 크레스피큘이죠. 크레스피큘. 이게 이제 두 가지 잠깐만요. 프랑스어본에 디 크레스피큘 예. 아, 로로 이렇게 되는데 보통 황혼 역을 가리킵니다. 우상의 황혼의 니체 책 중에 우상의 황혼의 그 번역어가요. 크레스피쿨이 나오거든요. 디 이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황혼이고요. 새벽의 반대편입니다. 저녁이에요. 저녁놀.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힌트를 저기 찾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게 강독 저기 수업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좋아요.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이첫 번째 아침놀은 자라투스트라가 동굴 앞에서 외쳤던 그 아침놀입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아침놀은 앞에 예, 앞에 요 아침놀을 가리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외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여기 아침놀까지가 1회전입니다. 그죠? 근데 오전이 그러니까 늦은 오전, 그러니까 정오 직전입니다. 그때 지금 깼어요. 그죠? 그러면 그왜 아침놀과 아침놀 저기 사이라고 했느냐? 새 진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진실은 의식적으로 나한테 다가온 게 오전이에요. 깨어나서 아침에 이제 오전 중에 깨어나서 알아챈 겁니다. 이때 와서요. 근데 그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허기가 찾아오고 하면서 뭔가 무의식적 허기를 딱뭐 지칭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여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어디 있어요? 이제 허기가 찾아온 후에 이 무렵이죠. 날이 밝을 무렵 어쩌고 하는 이 무렵에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무렵에 찾아온 거다. 허기보단 좀 늦네요. 하여튼 먹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걷고 나서 요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의식과 무의식의 간극을 생각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침놀과 아침놀 사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나한테 의식화되는데 좀 시간이 약간 지연된 상황이지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쨌건 그런 정도의 시간차 정도를 여기서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번역 제가 나눠드린 번역이 지금 출판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 확인하시면 되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분도 번역할 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문에 분명히 모르겐 로테 아침놀 또는 서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니까 그렇게 봤다. 그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제가 확인하고 이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떴다. 화면에 혹시 보이시나요? 새로 뜬그 판본? 즈느비에브 비앙키 아마 이 사람이 한 번역의 일부일 겁니다. 플라마리옹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일부라고 제가 그때 인용하면서 기억을 했는데요.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루크레스피 끌 때, 데시돌. 우상의 황혼이고요. 327쪽 연절일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강독 수업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대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한참 찾게 되고요. 네, 여기 맞습니다. 디 크레스피쿨라 로로. 요 구절입니다. 이거 그림 파일로 돼 있어서. 플라마리옹 출판사의 번역인 거고요. 이분도 이제 이상하니까 이렇게 좀먼 뜻인지 왜 아침놀과 아침놀 사이지라고 이상하니까 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뭐 이렇게 이제 황혼이죠. 황혼부터 새벽 사이에
그렇게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방금 확인하셨듯이 그건 꽝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 판본을 봤을 때 우리의 그러죠? 그 이해 정도가 이제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기 맞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아침놀, 동굴에서 그 아침놀하고요. 숲에서 깬 아침놀. 근데 깬건 아침놀 아니에요. 깬 거는 아까 저기 보셨듯이, 아, 지금 댓글로 말씀 주셔서 저기 그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깬 거는 오전도 얼굴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깬 거는 자정, 지금 한 11시 반쯤이에요. 11시, 오전. 그래서, 근데 이제 깨달음이 이새 진실이 찾아온 거는 그때고, 요 무렵이고, 그죠? 잠들기 직전입니다. 그 무렵이고, 그걸 의식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정오 직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뭔가 얼굴은 못 뵙지만 대화가 오가서 좋습니다. 그 자라투스트라는 아침놀과 아침놀 사이라고 했지만, 놀, 그 다음에, 그 시기에, 그 사이에 무의식적인 깨달음이 온건 맞고요. 그 다음에 정오 직전에 이렇게 이제 시간 분류를 하면 네, 이상 없습니다. 네, 니체가 맞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 궁금했던 거를 풀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양치기나 무덤 파는 자가 아닐 테다. 다시는 민중과 이야기하지 않으련다.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1부, 2부, 3부, 4부 갈때 민중을 상대로 이렇게 마치 무슨 대중연설 하듯이 얘기하는 경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과 또는 동물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대화 상대의 특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는 창조하는 자, 수확하는 자, 축제를 벌이는 자와 어울리려 한다. 나는 이들에게 무지개를, 그리고 초인의 모든 계단을 보여주려 한다. 무지개라는 것도 이 편과 저 편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하죠. 홀로 있는 은둔 자들과 둘이 있는 은둔 자들에게, 전에 이거 표현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인지틀러, 쯔바이지틀러. 말을 만든다라고 했죠. 은둔 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은둔 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은둔 자를 한번 꼽았었잖아요. 이제 그 이유 때문이고요. 에게 내 노래를 불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내 행복으로 그의 심장을 무겁게 만들. 심장을 무겁게 하는 까닭은 이 자라투스트라의 행복을 보니까 약간 샘나서, 아,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이 표현을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해 가려 한다. 나는 내갈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이 자라투스트라에게 굉장히 전형적인 거죠.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보시면 나오지만 이게 마인엔 강, 이 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인 강, 그러니까 I go, my go. 근데 이게 강이라는 게이 gehen 동사의 명사거든요.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 표현으로 그냥
영어에서 마이웨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겁니다. 나는 나의 감을 간다. 네? 나의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 망설이는 게으른 자들을 뛰어넘을 것이다. 여기 뛰어넘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뛰어넘는다라는 게몇번 나왔죠? 어리광대가 줄광대를 뛰어넘는, 그리고 어리광대가 자라투스트라를 뛰어넘겠다, 이런 표현도 나왔죠. 근데 여기 또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죽이겠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배제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더 이제 강조된, 그렇게 내갈 길이, 즉 내가 가는 게 그들의 내려감이어라. 나는 가는데 그것이 나는 갈 뿐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운터강이 될 거다. 이 경우에는 내려감이지만 이 내려감은 이 뛰어넘김을 당하는 수준의 내려감이고, 몰락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하고 이제 맞물립니다. 자, 그래요. 여기 이제 나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넘어갈 때, 자라투스트라가 넘어갈 때 또는 갈 길을 갈때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게 된다. 이 묘한 이 교차가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는데, 그죠? 그 와중에 사람들은 내려가게 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교차. 근데 앞에서는 어땠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내려감이 곧 넘어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내려감과 넘어감의 차이, 이때 넘어감은 내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갈 길을 가는 거. 그거하고 자라투스트라에게 그 둘의 관계, 이게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라투스트라 마음속으로 이 말을 했을 때 태양은 정오에 있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깨어나고 잠깐 그 이렇게 독백한 거죠. 독백을 한게 이제 정오 직전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 타임라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새벽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정오. 아, 이걸 두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오와 자정이고요. 지금 이제 정오라고 치면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여기가 아침 노을입니다. 여기가 황혼이고요. 해가 집니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다시. 자, 여기 정오는요, 반대편이 자정입니다. 한밤중. 그리고 자정에서 정오로 해가 뜨는 요 순간하고 해가 지는 요 순간이 있습니다. 딱 이게 일치하진 않아요. 계절마다 시간이 바뀌니까요. 흐름이 있습니다. 정오에 있어요. 여기다 이제 같이 그리면 되겠네요. 첫날 동굴에서
아침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침 노을이 뜰때 깨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숲의 노인을 만나고 마을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그다음에 황혼녘이 돼서 이제 시체를 메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겪고 새벽에 다시 잠들었습니다. 요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요 원, 예, 요 시간 동안에 뭔가 새 진실이 무의식 수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서 정오, 요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이번엔 잠이 깬 자라투스트라가 의식 차원에서 새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딱 앞에 우리가 분석했던 그 틀이 완성이 됩니다. 자, 계속 가보죠. 그때 그는 의아해하며 높은 곳을 쳐다봤다. 위로 새한 마리의 날카로운 울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봐라,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 넓은 원을 그렸고 그에게 뱀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뱀이 독수리의 목을 휘감고 있어서 먹잇감이 아니라 여자친구 같았다. 이 구절도 아주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석 두 가지만 저기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그 책세상 판그 정동호 교수가 저기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번역에 붙여가지고 니체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해설서라는 걸 썼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분은 이런 책이에요. 그 화면 보이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저기 뭐예요? 온라인으로 직접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하고 이제 이런저런 저기 동작을 함께 보시는데 녹화될 때는 뭐라죠? 프라이버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 이 PPT 그러니까 PPT가 아니죠. 그 제가 활용하는 그 화면 영상만 녹화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편집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이 책은 책세상에서 나왔는데 2021년 9월 15일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2021년 가을에. 여기 보면 504쪽에 주석 25번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에도 뱀은 영리한 동물로 나온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와 달리 역사 속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에서는 뱀이 어둠의 상징으로서 혐오의 대상이다. 네, 혐오의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먹잇감이라 여자친구처럼 보인다고 돼 있고요. 뒤에 보면 태양 하늘의 가장 영리한 동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뭔가 이런 주석을 왜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듣는 거죠. 이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선과 빛의 상징은 독수리. 여기서 뱀과 독수리는 함께할 수 없는 적이 된다. 이를 뒤집어, 그러니까 이 역사 속 자라투스트라에서는 뱀은 어둠, 그리고 혐오, 그다음에 독수리는 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이를 뒤집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들을 친구 사이로 받아들여 자신의 동반 동물들로 삼았다. 왜? 그게 빠져있어요. 해설인데. 해설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 사이라기보다는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프로인딘 해가지고 약간 여자친구처럼 묘사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뱀이 여성 명사라서 여자친구라고 한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연인 관계라고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요. 자라투스트라 교도들이, 즉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개미 따위와 함께 뱀을 혐오했다는 이야기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1권 140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설에 나오는 얘기 뭐냐. 그 뱀이 영리한 동물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스도교에는.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는 뱀은 어둠과 혐오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또 다른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진우 번역의 자라투스트라 그 책의 39쪽에 나와 있는 각주입니다. 근데 이 각주는 파커스, 아까 계속 제가 소개해드린 옥스퍼드 출판사의 그 파커스 번역의 저기 주석에도 나와요. 그걸 이제 약간 번역해서 소개한 겁니다. 네,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두 발톱으로 거대한 뱀을 움켜잡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은 포위된 트로이의 불길한 징조로 묘사된다. 일리아스 12권에 나온대요. 그걸 이제 그 구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일리아스 구절이에요. 독수리가 백성들 앞을 지나 왼쪽으로 높이 날아갔는데 발톱에는 아직도 살아서 버둥대는 크고 시뻘건 뱀을 채워가고 있었소. 자, 독수리가요, 뱀을 이렇게 발톱으로 잡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이 구절하고 무슨 상관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커스도 그렇고 이진우도 그렇고 둘다이 구절에 이 구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거긴 독수리가 발톱으로 뱀을 채가고 있는 거고 여기는 뱀이 독수리 목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관계인 것처럼 그냥 먹잇감이 아니라고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이제 두 군데를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번역이고 하나는 해설인데, 지금 한국의 니체 최고 전문가들이 이 자라투스트라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것까지 많이 저기 그 언급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하도 깝깝해서 몇 개만 소개해 드렸고요. 뭐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의 뭐 실수, 오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드리진 않으려고 합니다. 좀 꼼꼼하게 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 물론 이제 뱀도 원을 그리고, 죄송합니다. 독수리도 원을 그리고 뱀도 원형의 그 상징이기 때문에 둘이 뭔가 영원의 길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암시하느냐? 그냥 묻는다면 사실은 별 답은 없습니다. 그냥 둘다 원이니까. 끝까지 봐도 뭐 그렇게 그 둘이 영원의 길하고 관계된다. 그렇게 볼그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같이 가보죠. 내 동물들이다.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하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태양 아래 가장 긍지 높은 동물과 태양 아래 가장 영리한 동물. 이놈들이 살펴보러 나왔다. 이놈들이 자라투스트라가 아직 살아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진정 내가 아직 살아있나? 이것도 제가 이제 삶과 죽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 진실을 깨닫게 된그 자라투스트라는 그 전날의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했어요, 한 단계. 그런 점에서 과거에 조금 지금보다 미숙했던 자라투스트라는 죽었고, 새로 자라투스트라가 태어났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지 보러 왔다. 근데 뱀과 독수리에 대해서는
가장 긍지 높은 동물과 가장 영리한 동물이라고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두 동물을 우리가 영혼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그냥 뭐그 한마디로 입에서 말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그것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체로는. 그보다는 긍지와 영리함 이것의 뭔가 결합이다. 응?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긍지와 영리함 각각의 그 기능이 다르죠. 뱀은 영리함입니다. 그리고 긍지는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목을 휘감고 있어서 여자친구 같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긍지와 영리함의 결합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뒤에도 조금 더 확인이 됩니다. 동물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인간들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라투스트라는 위험한 길을 간다. 나의 길을 간다 앞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은 위험합니다. 내 동물들아, 나를 인도해라. 자, 동물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인간들 가운데 있는 게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인간들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동물들이 나를 인도해. 동물들이 뭐예요? 하나는 독수리, 긍지, 영어로 프라이드. 뱀, 영리함. 이두 가지가 나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을 하고 나니 자라투스트라는 숲속 성자의 말이 생각나서 한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숲속 성자, 뭐라 그랬죠? 나는 신을 숭배한다. 그죠?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죠? 그 말을 했죠? 그두 가지?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신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고요. 이제 동물들과 한숨을 쉬는 것까지. 아, 내 팔자야. 뭐 거의 그런 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들한테 있는 게 안전하고 뭐 좋은데 위험한 길을 굳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라투스트라가 이 길을 안 가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내가 더 영리해졌으면 내가 내 뱀처럼 바닥에서부터 영리해졌으면, 바닥에서부터,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바닥. 그룬트죠, 그룬트. 그룬트 맞는지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예, 본 그룬트 아우스. 바닥에서부터. 이게 바닥이라는 게 땅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고 또 그룹트라는 게 땅이기도 하고 바닥이기도 해요. 근데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뭐랄까요? 바닥을 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 이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속속들이 왜냐면 가장 바닥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모든 걸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이건 연결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독일어의 관용적으로 쭈 그룬트겐 하면 바닥으로 간다. 즉, 운터겐, 몰락한다, 뭐, 아래로 간다, 내려간다. 이제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갈 때까지 갔다가, 갈 때까지 갔다가 내려가죠. 이로부터 이게 이제 영리함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뱀처럼, 뱀은 바닥에
바닥에 사는 존재니까. 독수리는 하늘에 살죠. 그러나 나는 불가능한 것을 욕망한다. 뭐 뱀처럼 될순 없으니까. 그러니 언제나 내 긍지에게 간청한다. 항상 내 영리함과 함께 가라. 긍지라는 게 영리함과, 그 영리함은 나의 영리함입니다. 자라투스트라의 그 영리함과 함께 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에게. 그죠? 그리고 내 영리함이, 뱀의 영리함 아닙니다. 내 영리함이 언젠가 나를 저버린다면, 아, 놈은 도망가길 좋아하니. 그땐 내 긍지도 내 어리석음과 함께 날아가면 좋겠구나. 영리함이 저버리면 긍지가 영림에 날아갔으니까 어리석은 상태죠. 그 어리석음과 함께 날아가서 내 어리석음이 프라이드, 이 떠벌거리면서 자부심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이 더 이상 멈췄으면 좋겠다.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다. 긍지과 어리석음과 함께 날아가면 더 이상 내가 자랑스럽게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내려감이 시작되었다. 운터강. 그 이제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내려감. 지금까지 계속 이 운터강에 대해서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서설의 10절까지 마쳤습니다. 한나절 반입니다. 새벽에 동트면서 해가 뜰 때 동굴에서 시작해서 동굴에서 이제 태양에게 말하면서 시작해서 하루 반 이제 정오에 마지막 깨달음과 이제 그 이때 내려가면 동굴에서 세상으로의 내려 동굴 저기 그 평지로의 내려감이라기보다는 인간들에게로의 내려감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릴 겁니다. 그건 위험한 길이고요. 일종의 몰락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서서를 봤어요. 원래 오늘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이제 첫 번째 일부의 첫 번째 편, 그 변신 얘기 좀 살펴볼까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서설이 끝났으니까 잠깐 기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부 첫 번째 편, 아마 첫 번째 편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살피는 걸로 가고요. 뭐 그 이상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